여러분은 지금 방과 후 설렘 파이널 무대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1시 3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문자 투표 열기에 순위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발표한 사전 온라인 투표 순위에서 현재까지의 문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내가 응원하는 학생은 과연 몇 위일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방과 후 설렘의 최종 데뷔 인원은 7명, 7위 안에 들어야만 데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에 현재까지의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결과, 데뷔와 탈락의 경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7위 후보 4명의 학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후보는 최종 순위가 아닌 현재까지 집계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공개는 가나다 이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과 후 설렘 파이널 생방송 중간 집계 결과, 7위 후보 4명의 학생.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공개된 김리원, 김유연, 이영채, 홍혜주 4명의 학생은 근소한 점수 차이로 데뷔와 탈락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데뷔 커트라인인 6위와 7위이고 나머지 2명은 탈락 순위인 8위와 9위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최종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니 생방송 문자 투표 샵 050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과 후 설렘의 마지막 대결이죠. 2라운드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라운드 무대의 승패는 담임 선생님들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데뷔조와 도전조의 무대가 끝이 난 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팀을 평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1라운드 결과와 2라운드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이긴 팀에게는 팀원 모두에게 5만 점의 베네핏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과연 베네핏 점수 5만 점을 얻어 반전을 일으킬 팀은 어디가 될지, 방과 후 설렘 마지막 라운드 연습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베네핏으로 데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게 달렸으니까 베네핏이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데 무조건 도전도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데뷔조이긴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데뷔져서 데뷔할 수 있도록 이겨야죠. 최종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파이널 과제 두 번째 라운드 신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사줄 것 같아. 제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약간 필이 와요. 완전 쎌 것 같은데? 야, 너랑 완전 잘 어울린다, 춤. 아, 진짜요? 노래 너무 좋은데?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You never can control. 다음 노래 너무 궁금해. 네. 어, 뭐지? 소닉! 소닉! 소닉 뭐요? 소닉 붐! 완전 빡셀 것 같아요. 그냥 달릴 것 같은데, 완전? 근데 저 근데 라이언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소닉 붐을 보면 소닉 붐도 너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이 갈대 같은 여자.
돌아왔어요. 안 돼! 아. 소니콤입니다! 아, 데뷔조가 된 보람이 있다. 자기가 고른 곡인데 이기지 못하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오,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길 겁니다. 네. 여러분, 들어볼까요? 네. 네. 알려드릴게요. 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다. 원, 투다. 딴, 딴, 딴. Never can control. Never can control. 하면 끝. 아무래도 제가 순위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뭔가 베네핏이 많이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순위도 계속 낮아지고 베네핏을 꼭 가져가야 이번에 데뷔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이번엔 무조건 데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나 뒤에서 봤거든? 괜찮아. 괜찮아요? 잘 맞아. 잘 맞아. 안무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쪽 팀보다 저희가 사실 보컬이 조금 더 강하고 춤이 좀 약한 게 있어서. 와, 너무 빠르다. 어떡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파워풀한 춤을 많이 춰본 적이 없어서. 언니, 굉장히 힘드네요. 내가 문제였어. 나 약간 아니요. 해파리 같아. 힘들어.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멋있어. 거울 없으니까 원으로 서서 서로 봐주자. 어, 좋아요, 좋아요. 빛나니까 써니 뿜 세상에 돌려 쿵 빠바바 오, 오 빠바바라 오, 오 내려! 멋있다. 멋있다. 야, 계속해보자. 나쁘지 않아요. 빰, 쿵착, 빰. 오케이. 저는 좀 아슬아슬한 순위이기 때문에 베네핏을 못 얻으면 데뷔 자리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자리 너무 지키고 싶은데. 얘들아, 우리가 이겨야 어쨌든 네.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쪽 팀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파워풀한 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윤정이랑 혜주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면 이러는 걸 보여줘야죠. 만약에 그 틀을 깨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우리 몸이 부서져라 쳐보자. 알지? 진짜로 저희의 간절함이 무대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나 죽어 있을 듯. 그러니까. 화이팅. 친구야, 화이팅이다. 화이팅. 고생 조금만 해서 멋있게. 아주 좋아. 꼭 데뷔조에 들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하자. 좋아요. 아, 진짜 이기고 싶다. 하, 여기 불 넣어주세요. 불. 눈이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막 10년 뒤, 20년 뒤에 막 어쨌든 이게 영상으로는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나중에 자식까지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민이 큰 그림. 언니 16살이에요. 안 돼, 난 진짜 애기 낳을 거야. 그래, 아무튼 제가 아니, 뭐라는 거야, 걔 갑자기. 엄마가 왕년에 이래서 살자면 라떼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 정도로 네. 멋진 무대. 네, 맞아요. 그 그런 정도로. 식으로 한번 아, 열심히 합시다. 네. 화이팅! 쿵, 타다, 쿵, 타! 도전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 곳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저의 목표는 데뷔이기 때문에 포기 안 해! 베네핏은 무조건 저희가 가져와서 데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이기는 거 아니면 자, 안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를 꼭 유지할 수 있도록
베네핏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배짱이 있으니까. 화이팅. 이제 나가라 망설임 따위는 없어 펀드 결정 위에
진짜 날 부를 참 I know 더 커져갈 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설렘 파이널 모든 무대가 끝이 났는데요. 아이키 선생님. 네. 2라운드 두 팀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1라운드는 약간 순한 맛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매운맛을 보여준 것 같아요. 두 팀 다. 이거 노래 대박 칠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으러 올게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아이키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데뷔조의 홍예주 학생. 지금 모든 무대가 끝이 났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너무너무 속이 다 시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같이 연습했던 데뷔조 분들이랑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저희 데뷔조 정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투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도전조 학생들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도전조의 김현희 학생. 네. 네, 모든 무대가 끝이 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제가 썬과 라이언이란 좋은 곡을 받아서 함께 우리 도전조 친구 언니들과 꾸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무대인 라이언에서는 완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희 학생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현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라운드 무대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1, 2라운드 무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결과 집계가 완료됐으면 지금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손 안에 담임 선생님들의 평가 결과가 들려있는데요. 1라운드 대결곡에 참여한 전소연 선생님께서는 공정성을 위해 2라운드만 평가를 하셨고요. 권유리, 아이키 선생님께서는 2라운드 모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5만 점의 베네핏을 획득할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데뷔조 대 도전조 1, 2라운드에 대한 담임 선생님들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방과후 설렘 파이널 생방송 1, 2라운드 대결 결과 승리팀은 도전조입니다. 담임 선생님 세 분의 평가 결과 승리를 차지한 도전조팀 김리원, 김선유,
김윤서, 김현희, 이미희, 이영채, 원지민 학생이 각각 베네핏 점수 5만 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도전조의 김리원 학생, 중간 집계에서 7위 후보였어요. 네. 대결에서 이긴 현재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아까 7위 후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했고 긴장됐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뭔가 긴장이 좀 더 풀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쉽게도 베네핏 얻기에 실패를 하게 된 데뷔조 김유현 학생, 앞서 발표한 중간 집계에서 7위 후보로 호명이 됐는데요. 문자 투표 마감까지 약 3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3분이면 저희 데뷔조 다 투표할 수 있으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설렘 문자 투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유리 선생님. 네. 네,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일단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했고, 반가워 설렘 하는 내내 우리 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 보면서 매번 감동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더 성숙하고 성장한 멋진 무대를 남겨줘서 선생님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고맙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혹여나 오늘 이 데뷔조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미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우리가 모든 길을 다 응원하고 열심히 쫓고 화이팅 할 테니까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네, 전소연 선생님. 네. 네,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여기까지 또 오느라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이 모든 하나하나의 평가를 버티고 또 수행해 나간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멋진 음악인 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같이 행복하게 마지막에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자,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글로벌 걸그룹의 탄생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22시 4분. 이제 생방송 문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했습니다.